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대왕어항에는 베베가 살고 있는데요, 수초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어요. 베베는 수초가 엉켜있거나 모여있는 곳을 좋아해요. 자연 상태에서는 수초에 숨어있는 치어나 곤충을 먹는데요, 아쉽게도 우리 대왕어항에는 곤충이나 치어가 없네요. 상당히 적응을 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베가 잘 적응하고 있어서 베베 친구를 만들어 주려고 해요. 주변에 베타 전문 매장이 없고 날씨가 너무 추워 택배는 힘들 것 같아 대형 매장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유심히 보고 있던 친구들이었는데요, 그 사이에 많은 베타들이 분양이 되었더군요. 하지만 수컷 베타 위주로 분양이 되었고, 화려하지 않은 베타는 여전히 일회용 컵에 살고 있습니다. 배가 빵빵해 보이네요. 암컷 물고기가 알을 가진 것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아픈 상태일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환경이 좋으면 번식을 하려고 하지만 일회용 컵은 좋은 환경이 아니죠. 옆에 있는 수컷은 수질이 안 좋아 보이네요. 우리 집에 가자. 암컷은 분양이 잘 안되기 때문에 타타를 데리고 왔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 중이죠. 피부병은 다행히 없는 것 같더군요. 배가 빵빵한 것이 걱정이 많이 되지만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건강하게 키워볼 생각입니다. 타타야, 안녕. 대왕어항에는 물고기가 많아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베타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온순한 녀석이면 적응하기 힘들 거예요. 독립생활을 하는 베타 특성상 무리가 없기 때문에 테테라 종류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밑에서는 베베가 기다리고 있군요. 물맛댐을 3시간 정도 해줬습니다. 살살 조심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살살 조심해서 조심. 엇! 바로 입수! 항상 어항에 넣을 때는 물 위에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충격이 조금 있는 것 같네요. 미안해. 그래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입니다. 요즘 배마름병이 생긴 샤페가 다가오네요. 아파서 그런지 요즘 많이 예민한 친구예요. 암컷 베타가 다가오는 샤페를 거부합니다. 저리가! 저리가!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네요. 자리를 피하는 것보단 영역을 지키고 있어야 다른 물고기들이 다가오지 못합니다. 도망가는 순간부터 추격을 받기 시작해요. 베베처럼 수면 위에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물고기들이 접근을 안 합니다.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보통 테트라 종류는 베타를 육식물고기로 인식해 쫓아내려고 합니다. 보통 무리를 지어 공격하는데요, 어항에서는 우두머리의 테트라가 경계합니다. 우두머리를 이기면 공격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성격이 있는 베타가 유리합니다. 우리 타타는 위협은 하지만 공격을 못하는 모습입니다. 위협이 어느 정도 성공했네요. 아마 베베에게 학습된 것 같아요.
화내고 있는 사타입니다. 베베한테 당한 것이 있어서 다가오지 못하네요. 잠시 뒤에 가보니 화단에 올라와 있더군요.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리에게 화내고 있네요. 코리 독이다 타타야. 우리 베베는 타타에게 관심이 없나봐요. 신경 안 쓰고 자기 할 일 하고 있네요. 베베야 친구 왔어. 자신이 할 일만 하는 것 같아요. 위에 올라가 물고기가 못 오게 합니다. 보통 동물은 수컷이 암컷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베베와 타타는 하루 동안 마주치지 않았네요. 다음 날 베베와 타타가 모여 있습니다. 사이가 좋아 보이네요. 뭔가 서로 지켜주는 느낌? 서로 친해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